안녕, 종송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티셔츠를 한번 이렇게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쉬운 간단한 티셔츠예요. 자,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자, 먼저 색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고 또 이렇게 반을 한번 접었다가 이거를 펴주세요. 이렇게 폈죠? 이거를 뒤집어서 이 부분을 1cm 정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1cm 되게 이렇게 접어줘요. 잡았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여기 접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중심에서 만나게 이렇게 대문접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접었죠? 그리고 여기 중심선 있죠? 여기 중심선. 이 중심선과 여기 모서리, 여기 끝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여기를 잡고 여기 끝에를 맞추어 접으면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여기 끝을 잡고 이렇게 접어줘. 접었죠? 그리고 이거를 일로 접는데 보면은 어디까지? 대략 여기 한 2cm? 3cm? 2.5 정도 남겨두고 여기 요만큼 남겨두고 이렇게 접어줘요. 여기가 한몇 cm인지 재볼까요? 한 2cm 정도 되네요. 2cm. 2cm 정도 되는 지점에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고,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를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끝과 여기 끝.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중심선 있죠? 여기. 그 중심선을 잘라줘요. 자르고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접었다가 요거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접을 거냐면 요런 모양이 요렇게 되게 어깨선까지 같이 접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어떻게 여기 어깨선이랑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보세요. 요런 식으로 접어주면 돼요. 자, 여기도 옆에랑 똑같은 사이즈로 접어야겠죠? 자, 방향은 같게 비슷하게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귀여운 티셔츠가 만들어졌어요. 전에 접었던 티셔츠가 좀 크롭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한 티셔츠도 한번 접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넥타이를 접어서 붙여도 되고, 이렇게 저는 스티커, 액세서리를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접어보세요.